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별격변 갑니다. 별격변이요? 야, 근데 이거 주문검에 마법 부여면은 레오나 삼성 찍어도 히트 아니냐? 아, 봐봐 봐봐, 벌써 벌써 의지가 약해지고 있어. 벌써 벌써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자, 지금 신기로가 주문검에 마법 부여해요. 이 레오나가 그 궁극기가 방어막을 생성하거든요. 30만큼 감소시키는 피해량 감소. 근데 이게 주문력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 철벽의 레오나가 되거든. 그거를 이번 판에 어쨌든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일단 확인. 부인수 레오나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식적이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쨌든 레오나가 많이 때려야 되잖아. 그래야 주문력이 올라서 궁극기 보호막이 늘어나는 거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딴 거 할까? 잠깐만,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닌 것 같아. 딴 거 할까? 봐봐, 이런 식으로 부인수 스택 쌓고 보호막이 늘어나잖아. 막는 피해량이 안 달잖아. 피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되잖아! 되잖아, 되잖아! 절대 찔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레오나가, 자, 좋은 점이 뭐냐면, 설명해볼게. 기본 공격력이 상당히 높아. 117 보이죠? 탈이, 2성이 108이고, AC 보잖아 공격력이 45야 2성 찍어도 60밖에 안 돼. 진짜 이 기본 공격력이 미쳤다니까. 이 레오나가 보면은 절대 방어적이지가 않아. 봐봐, 이미 들고 있는 것부터가 칼이거든. 실은 물리들인 거야. 부인수 하나만 넣어도 미쳤죠 지금 성능이. 봐봐, 칼로 쏜다고. 근데 나를 주문력 늘어가도 뭐 의미가 없는데. 다리기 잘 나와요. 희한하네. 부원은 하나 있는 게 좋겠지. 피읍이 없잖아. 방템을 넣는다. 공템을 넣는다. 태불은 안 돼. 태불은 안 돼요. 태불은 죄송하지만 태양불꽃망토는 정석이에요. 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평타 칠 때마다 이렇게 주문력이 6씩 달달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든든합니다. 이거 이길 수 있나는데. 이건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 정손 들어갔으면 이겼을라나? 아, 정손 들어갔으면 이겼네. 감히. 엉겨쳤지 피트야. 얘도 비통찬데. 고민이 된다. 고민이 많아. 이딴 덱을 해봤어야지 내가. 아, 이 나 진짜 요즘 또 재밌다가 롤체 재밌다가 약간 현타 오는 게 또 앨리스 덱이 요즘 자주 나오니까 또 현타가 와요 한 번씩. 앨리스 막 1성 2성한테 내 2성 자객들이 그 발릴 때마다 현타가 와. 그래서 못해먹겠어. 어차피 질 거였으면은 아까 진 거 나쁘지 않아. 웬만한 덱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러면은 일단 군인수도 하나 만들어놔야 돼. 자자자 가보자고. 너가 왜 여기서 나와? 딸 애니비아 좋다. 이거를 좀 짬통으로 쓰면 야무질 듯. 아 몰라, 정손 넣어. 아이 모르겠다. 아이고 선생님, 패치 노트 좀 봐. 안 된다고 푸른 배터리랑 블루랑.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 패치 노트를 보기 때문에 아는데, 웬만한 그냥 롤체 간단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거 패치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모를만 하긴 해. 야 근데 어쨌든 응급처치 키트 있으니까 피읍 달달해. 오케이 나패드. 서울 사이버 대학교 다니고 나의 성공 인생 달라졌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다니고.
자, 빠른 판단 좀 보여. 총검으로 힐을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어쨌든 응급처치 키트 있으니까 힐 많은 거 좋아. 이러면은 레오나 회복도 도와주죠. 피해복 총검이. 야, 그냥 애니비아 삼성가 봐버릴까? 룰루까지 써버려가지고 다이 써야돼 이거? 여 체력회복법! 오 나쁘지 않은데 진짜? 똥기똥기 기똥찬데? 오호 이런 느낌. 대장간 아 근데 란둥이 좋아보이는데? 영혼의 영상 좀 구린데? 그래도 먹어. 에이 몰라 먹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응급처치 키트라 효율 줄일 것 같아. 응척기 믿어. 레오나 왜 안 뜨냐? 레오나 왜 안 뜨냐? 어? 야 이거 애니비아 끝까지 써야 되냐 근데 이거? 다이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이거 나 지금 의문이야. 애니비아 은근히 좋은데 바꿔야 될까? 마저도 낮춰주거든? 다이랑 약간 똑같은 원리긴 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신기로 이거 주문건 둘 다 좋은데? 아니! 자, 현돈 유일! 레오나 AD, 레오나 캐릭에 갑니다! 여기 미친 덱이, 아! 앨리스 덱! 아! 앨리스! 아 앨리스 PTSD. 하지만 레오나라면? 아 존나 세. 사이페 존나 세. 레오나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앨리스 때 개띠겁다. 보여줘. 아 진짜 1티어 덱을 이길 수가 없다. 1티 0티어 덱을 이상한 걸로. 아이 조이 먹어버려. 앨리스 나오는 거 하나씩 사가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신기로 가버려. 어쩔 수 없어요. 1티어 덱을 이기려면은 이대로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겠어. 탈익은 신기로 주면은 방 주문력이 올라가면 방어력이 올라가겠지? 근데 마법 피해가 많아가지고 의미가 없긴 해. 예, 마법 피해가 많아서 그렇게 가는 거 솔직히 큰 게 의미 없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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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프 이깁니다. 보여드립니다. 레오나가 올라프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 까비 할만했어. 근데 아 할만했어. 아 근데 진짜 할만했어. 이게 바로 이게 레오나 차이가 아니면 뭔데. 인정? 죽어! 까비. 여러분 공속이 느리다고요? 오케이 확인. 공속이 느리다고? 아 공속이 느린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공속이 느려서 문제였구나. 오케이 해결이 왔습니다. 공속 해결됐나요 혹시? 이거면 됐어? 어? 말해! 이거면 됐냐고! 공속 헤어졌잖아 공속. 왜 자꾸 레오나를 뭐 팔린다 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레오나가 메인인데 지금 듣는 레오나 섭섭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공속 좀 나오긴 한다 확실히. 확실히 공속 좀 나온다 이거. 공속 좀 나온다 이거. 리롤 포병대 개세구만. 약하다는 새끼들이 대체 뭐야. 결단력을 가져. 하! 아니 근데 궁금한데 내 조합 좀 세 보이지 않아? 내 제 조합 혹시 그렇게 약해 보여요?
그렇게 혹시 그렇게 똥동구대기처럼 보이나요? 아니야, 내 덱이 그렇게 약할 리가 없어.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아이 도장. 여러분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 그만해 쓰레쉬. 근데 이번에 힐 좀 있긴 해. 이번에 힐 좀 있어. 이번에 힐 좀 있어. 소라카도 있어 이거. 신기로 소라카거든. 리롤 포병대 개구리네. 저거 추천한 사람 누구냐 대체. 아 진짜 저런 덱 왜 하나 몰라. 와 앞라인 너무 비루하다. 앞라인이 너무 비루하다. 2등만 하자. 2등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이쿠 라이즈. 어이쿠 라이즈 선생. 아 왜 이렇게 다 지롯 하나씩 가지고 있냐 매섭 게. 지롯 좀 그만 써 이 돼지 자식들아. 버틴다. 신기루에요. 신기루 주문력 200이에요. 라이즈 궁 버티죠. 신기루라서 주문력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주문건 마법부여 레오나의 무서움이다. 안죽어 안죽어 궁 키면 안죽지. 이거야 이겁니다. 진짜 안죽었잖아. 아, 야 여기 거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순간 재조합을 하려고 한 내 자신. 어이구 이걸 재조합하려고 해. 진짜 너는 안 된다. 끝까지 가져가. 꼴등하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자. 소신을 지켜. 어 이기는데? 앨리스 이기는데? 앨리스 이기는데? 앨리스 이기는데? 이겼음 됐다? 야? 앨리스 이겼음 됐어? 이겼잖아요. 에? 이겼잖아요. 팔폭풍 들어와. 존나 무서운 팔폭풍 들어와. 어 근데 이거 CC 진짜 잘 걸었다. 썸조 있으니까 버틸만 하지 않나? 아 근데 초월까지는 좀 변수인데? 보여주나? 레오나 보여주나? 어 왜 이겼냐 이거? 진짜 이겼네? 노노! 안녕. 나의 간절한 외침에 답변을 하는구나 누누야. 사랑한다. 야 개빡세 보이는데 잠깐만. 어 다이애나 치웠다. 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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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종 병기 최종 병기 아닙니다. 최종 병기 레오나가 남아있죠. 이겼어 이거는. 레오나의 메인 캐리와 다혜의 보조들 너무 완벽하다. 어? 수호자? 야, 이거 수호자 못 찾겠다. 한번 자웅을 겨뤄보자. 이제 수호자를 먹었기 때문에 야수호를 뽑으면은 탈이 빠지고 이 수호자도 유지도 되거든요. 야수호를 나온다는 전제로 약간 먹었습니다. 야수호 나와주겠죠? 근데 이거 하나 한 게 앨리스 덱은 기똥차게 잘 잡아. 앨리스 하나는 기똥차게 잘 잡는다. 가봅시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가 선택한 레오나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너가 했잖아. 선택한 사람은 너야. 아 근데 덧발톱까지 있네. 이런 CC도 안 통하네. 제발 소라카 힐량이. 소라카가 살려야 돼. 소라카가 살려야 돼. 살렸다.
할만해. 할만해. 아이고, 또 아웃이냐? 허구한 날 맨날 아웃이냐? 맨날 아웃인. 왼쪽으로 가도 아웃인. 오른쪽으로 가도 아웃인. 허구한 날 맨날 아웃이냐? 진짜 미치겠네, 진짜. 가자. 사수 오자면 모른다. 3지크 레오나라면 모른다. 3지크 레오나라면 이길 수 있을지도. 지크가 3개요. 어? 지크가 3개요. 지크가 일단 덧발도 뺐고요. 힐량 달달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버텼어? 버텼어? 초월 터졌고 다 맞고. 레오나 너밖에 없다. 이제 진짜 희망이. 레오나 너밖에 없. 오케이, 노잼 1등 할게요. 이길게요 이제. 딱 마무리하는 그림 완벽합니다. 배치하면 이깁니다. 원래 배치하면 이기는데 좀 시간 좀 끌었어요. 이거는 야수 바로 잡으면 원래 이기는 거거든. 약간 시간 끈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덤블 조끼다. 또 2등이야. 또 2등이야 또? 와 진짜. 나 아웃인 어디 살아? 진짜 아웃인 어디 사냐? 뚝배기를 그냥. 지겹다 지겹.